참, 뭐 아시다시피 조국 국면 속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다 보니까 한쪽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아, 예, 예.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 지역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자리를 비서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회 박문철 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창원시 최근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정부 의원님은 시민들과 함께 또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유행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바로 유영구 의원님의 만인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강처럼 하는 국회의원이 299명임에 다하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되지 않는다. 빈부격차 양극화의 세계가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팡치는 세계가 되지 않는다. 교육비 걱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 대학이 서열화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 입시지옥에 빠지지 않는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여영구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여영구 의원은 살아오면서 어려움 앞에서 포기를 하거나 또 불리하다고 해서 뒤돌아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외천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6411번 버스 투명인가 우리 사회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소위 이 투명 각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투명 인간들의 문제를 좀 알리기 위해서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첫 자리에 딱 앉아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쭉 뒤져봤습니다. 대학 그 주 그 업무 현황표에 인원이 나와있고 나와있는데 그 대학에 분명히 존재하는 시설, 경비, 청소 노동자들은 숫자도 아예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자료는 반드시 그들의 존재를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국정감 4월 그 패스트트랙 한참 대치할 때 국회 본관 7층에 거기 이제 제가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심상진 대표가 정치개혁 특위기장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 가서 그쪽에서 일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잠바를 입고 올라갔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쫙 그 스크린을 짜고 있으면서 제가 딱 등장하니까 전과 7번 전과 7번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참, 그리고 제가 노동조합에 일을 하다가 사표를 쓰게 된 계기를 준 두산중공업의 2003년도에 돌아가신 배다로 여사라고 있습니다. 참 친했던 형님인데, 그분이 이제 극심한 탄압에 못 이겨서 자신의 몸에 불을 사르고, 저는 이제 그 투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다가, 물론 저도 구속이 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노무현 대통령, 배달호 열사, 또 노회찬 의원 이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는 기인을 안 만나야 되겠다는 또 이런 개인적 생각도 그냥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상황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런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나 자유한국당 시장에 그 일자도 줄어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